좋았다 났다 좋았다 났다 좋았다 났다 내 맘은 좋았다 났다 좋았다 났다 좋았다 났다 내 맘은 좋았다 났다 좋았다 났다 다시 너를 본 순간 차갑게 돼 이라운 여전히 멋있네 세미 누나? 오랜만 혜든이가 네 자랑 많이 하더라 그럴리가 뭐지 저 시선? 부담스럽게 라오나 우리 다시 사귈래? 예? 에메랄드가 오늘 화보 촬영이 있는데 소품을 놓고 갔네. 혜든 씨가 좀 갖다 주라. 아우, 이제 심부름까지 진짜. 왕쌤이 남친 있어? 우리 다시 사귀자. 누나, 우리가 전에도 사귄 거는 아니지 않았나? 뭐? 누나,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사실은 요즘에 우리 혜든이 누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요. 전에 누나가 저한테 사귀자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차버려가지고 거절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맺히셔가지고 그러신가 본데요. 그냥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요. 이해든 아니 우리 누나는 그냥 놔둬주시면 안 될까요? 우리 누나 연습생 그만두고 알바만 전전하다가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 와서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. 근데 야 이라은! 너 미쳤냐? 야 얘들 왕쌤 얘가 뭐 네가 옛날에 얘 차서 보복하려고 나 괴롭히는 줄 알아? 나 때문이야 순전히 나 때문이라고 내가 연습생 때 얘보다 훨 잘 나간 거 알지? 그때 그 열등감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가 내가 다시 지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제 와서 보복하는 거라고 무슨 진짜 아니거든 내가 옛날에 이 누나한테 상처 줘서 그러거든 짝사랑 안 받아줘서 아, 웃기고 있네 아니거든 꿀값들 떨고 있네 이 것들이 어디서 세트로 착각질? 이라은 내가 너 진짜로 다시 사귀고 싶어서 만난 줄 알아? 얘든 뭐? 트라우마? 이게 어디서 감히 지랑 나랑 비교를 나 여기로 부른 거 네가 시킨 거야? 어 니들 정신승리 남매 단체를 교육 좀 시키려고 내가 불렀어 이라은 나 너 같은 애 이제 발가락 때려도 안 보여 얘든 이거 먹고 정신 좀 챙겨 연습생 떨어지고 허드렛 일이라는 루저 주제 어디서 지금 나가 차 대기 시켜. 뛰어. 이라은. 야 얘들. 너 왜 나 쪽팔리게? 가뜩이나 기분 더러운 거 꾹꾹 참고 하루하루 견디는 중인데 왜 나 쪽팔리게? 아니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. 그냥 나는 네가 너무 누나 미안해 나는 그냥 진짜 누나 도와주려고 누나 진짜 미안해 아 실컷 해 난 진짜 괜찮으니까 근데 막 해 진짜 뭐